글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.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. 너무나도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.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.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가요? 마부가 답을 했습니다.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지요.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30분 정도 지났습니다.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? 마부가 말했습니다. 여기서 1시간 걸립니다. 아니 아까 30분 걸리려고 했는데 그새 30분이 지났지 않습니까? 마부가 말을 했습니다.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. 후반기 인생에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정표가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는지를 서로 간에 체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신뢰하는 다수와 함께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무신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고 잘 준비된 길을 갈 때 그 방향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.